19번. 자, 19번은 나올 만한 게 문장의 위치. 이거 하나. 문법은 어디서나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문법은 얘기를 하지 않을게. 물론 이 사람이 신경도 나올 수는 있긴 하지. 이게 원래 신경 문제인데 신경을 물어보는 그 단어들을 바꿔서 나올 수가 있어. 자, 봅시다. It was 2 hours before. 자, 이것은 비인칭 주어지. 2시간 전이었다. The submission deadline. 그 제출 마감 기한 2시간 전이었다. I still hadn't finished my news article. 나는 여전히 끝내지 못했었다. My news article. 내 신문 기사를. 자, 여기 대각어 알고 있는 게 좋아. 물론 이걸 과거로 썼다고 해서 꼭 틀린 건 아닌데, 그래도 밑줄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여기가. 알고 있고. I sat at the desk. 나는 앉았다, 책상에. But suddenly, 그러나 갑자기. The typewriter didn't work. 그 타자기가 작동하지 않았다. No matter how hard, 아무리 열심히, I tapped the keys. 내가 키를 두드려도, the levers wouldn't move. 그 레버는 움직이지 않았다. To strike the paper. 그 종이를 치기 위해서 레버들이 움직이지 않았다. 자, no matter how를 한자로 하면 뭐지? 그치. 아, 왜 봐. 선생님, 무지하게 많이 강조했던 거다. 그지? 한번 해봐. 그 다음에, 어순이 되게 중요하지, 여기. 그러니까 no matter how, 형주동이잖아. 어순. 그러니까 어순이 이렇게 정해진 거라, 이런 건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는 문제에 해당합니다. 꼭 알고 있어야 돼. 자, I started to realize. 나는 깨닫기 시작했다. 자, 뭐라는 것을? I would not able to finish the article on time. 내가 그 기사를, on time이 무슨 뜻이야? 제시간에지. 기사를 제시간에 끝내지 못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걸 깨달았기 시작했다. Desperately, 필사적으로, I rested the typewriter. 나는 타자기를 놓았다. On my lap, 내 무릎에. 그리고 started hitting each key. 뭐 하기 시작했다. Hitting each key. 각각의 키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With as much force. 많은 힘으로란 뜻이지. as 동등 비교인데 이때 앞에 있는 as는 해석하지 말고 요것만 만큼이라고 해석하면 돼. 이렇게 끊어서 말하고. 그러면 많은 힘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 그치? 요거를 갖다가 틀리게 낼 때는 뭐를 내거나 이럴 거야. 틀립니다. many도 안 되지. 셀수 없는 거기 때문에 힘은. 자, 많은 힘을 가지고 as I could manage. 내가 할수 있는 만큼. 내가 할수 있는 만큼. 그치? Nothing happened.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자, 얘는 문장이 위치되기 좋지. So thinking something might have happened inside of it. 자, 생각했기 때문에 생각해서 여기 뒤에 생략된 말이 dash이지. 자, 뭐라고 생각해서 얘가 주어야 해. Nothing have happened. 어떤 것도 무언가가 일어났을지도 모른다. inside of it, 그 안에서. 그 안에서 뭔가 일어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I opened the cover. 나는 커버를 열고, lift up the case. 키를 들어 올리고, and 그리고 found the problem. 문제를 발견했다. 아, 뭐였다? 그 종이 집게였다. 클립이었다는 거, 클립.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는 무슨 구문? 그렇지. 분사구문 ing. 묻는 거꼭 기억하고, might have pp가 무슨 뜻이야? 뭐뭐였을지 모른다지? 시제가 뭐라고? 여기 시제 되게 중요하고. 만약에 이게 틀리게 낼 때는 might happen이라고 하면 틀린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might have pp. 꼭 기억해. might have pp. 자, the keys had no room. 그 키들은 뭐가 없었다? 공간이 없었다. 이게 공간이야. to move. 움직일 수 있는 공간. room이 없었다. After picking it out, 자, 그것을 끄집어낸 후에 I pressed, 나는 누르고 and pulled some parts, 일부 부품들을 당겼다. 됐지? 자, 얘는 왜 해놨냐면 얘가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동명사 오고 여기가 pick out이 끄집어내다, 꺼내다지. 이런 걸 무슨 동사라게? 그렇지, 이어 동사지. 이어 동사의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는 그 사이 들어가야 돼. 그럼 얘를 틀리게 낼 때는 당연히 picking out it. 이렇게 해서 이시 여기 들어가면 틀리게 되는 게 되겠지. 그렇지? 얘도 어순이 중요한 거야. The keys moved smoothly again. 자, 키들은 다시 부드럽게 움직였다. I breathed deeply. 나는 깊게 호흡했다. 그
그리고 웃었다. Now I knew that. 자, 이제 나는 안다. I could finish. 내가 끝낼 수 있다는 걸. My article. 내 기사를 on time. 제 시간에 내 기사를 끝낼 수 있다는 걸 나는 알았다. 그치? 그건 주제가 나오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